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오늘은 상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뭐 대학가나 법조타운 등등 입지적인 강점이 돋보이는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상가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 자,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권에 있는 그런 상가 투자할 때는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공실률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어떠한 수익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교대역에 위치한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대역. 자, 2호선과 3호선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우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광역 버스망도 굉장히 많이 다니죠.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뭐 상하단으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항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강남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런 이제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학원가들 또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번 출구와 13번 출구 이 블럭의 경우에는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 수요층 그리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 수요층까지 굉장히 그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이제 1번 출구가 위치한 곳 바로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를 쭉 가다 보면은 강남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강남역이 나오고 그리고 또 테헤란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상가가 위치한 곳은 대로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택가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가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인 도로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초대로에서 건물이 보인다라는 점. 굉장히 가시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진 않지만은 대로변의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8m 도로 그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이번 그 입지에 큰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호선과 3호선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안에서도 이용객이 많고 그리고 수용하는 어떠한 양이 많은 그러한 노선이 2호선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도 그 주변으로는 유동인구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2호선 주변으로는 어떠한 업무 시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실률이 낮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 안에서 생활 인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색이 짙을수록 그 전입 신고한 실제로 거주하는 그러한 거주하는 인구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인구들이 이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 생활을 한다라는 점이 직장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학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로 거주지와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이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지적인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만큼 이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생활 인구 역시 높다라는 것도 상가의 임대 특히 공실률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러한 월세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수요가 정말 풍부하고 교통은 뭐 서초구 서초동이니까 편리하다는 것 확인을 하셨고요. 자, 강남역도 가깝고요. 서초대로 근처니까 참 개발 호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 투자하면은 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월세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지와 그리고 또 주변의 개발 방향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개발 요소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서초대로 그 중심에 이번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초대로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오롱 부지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높은 업무시설에 그러한 그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 도심의 상업시설 바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상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상권을 시킨다라는 거죠. 상권 연장을 시킨다라는 점이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법조타운이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일대에는 어떠한 법조계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까지 풍부한데 바로 이 법조타운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의 어떠한 건축물들을 또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종상향 역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강남역 옆에 있는 그 롯데칠성 부지인데 이렇게 저층의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지금 이제 롯데칠성 부지를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죠.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황금 노른자의 땅을 더 이상 창고용 부지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떠한 저효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 시설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복합 타운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서초동 역시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서리풀 공원 그 상단부이죠. 그 지하부에는 서리풀 터널이 이미 개통이 되었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떠한 이제 개발 업체에서 그 입찰에 성공을 해서 이 상단부의 대규모의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초동을 보시게 되면 강남 전체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이 서초동만 보게 되면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선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서초대로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런 개발 호재까지 있고 이렇게 주변에는 이런 이제 업무 시설과 그리고 또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당장은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후에는 이 차익 역시 기대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만나보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안에서도 대로변과 또 근처고 코너에서 만나보는 상가면 가격 궁금한데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그리고 15억 7천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서부터 1억까지 그리고 월세로는 80에서부터 54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그 아파트 매입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면 지금 40%밖에 받질 못합니다. 그런데 상가라든지 비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대출 규제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에 따라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대출만 1억 9,500에서부터 1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4천에서부터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에다가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출 해석까지 유리하다고 하니까 지금 수익형 부동산 상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서초구 서초동의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략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바로 이제 교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대역 주변으로는 신축의 그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에 굉장히 그 희소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조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상가이면은 상업 시설 그러니까 판매 목적에 그러한 이제 상가 시설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업 시설과 그리고 업무 시설 함께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함께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임대 수요층, 상업 시설과 그리고 업무 시설로 들어오는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업무지와 그리고 대학가로 상주 인구와 그리고 또 교통으로 인해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바로 교대역을 만나봤습니다.